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이곳은 일본 황실을 대변하는 국내청이다. 지난 5월 한 무리의 한국인들이 국내청 서릉부에 보관된 의궤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조선 왕실 의궤 환수위원회다. 촬영은 금지됐고 더 이상의 접근도 허락되지 않았다. 저희도 석 달 정도의 교섭 기간을 통해서 2006년도에 의궤를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던 아주 굉장히 까다로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이런 난공불락의 애도성, 저렇게 높고 높은 해자를 건너서 과연 의궤가 고국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었는데 이제 국내청 서릉부에는 조선왕실 의궤 167체가 있다. 명성황후의 장례식을 기록한 국장도감 의궤도 그중 하나다. 일제에 의해 국모를 잃어야 했던 참담한 역사가 일본 황실의 자료 더미 속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다. 명성황후 국장도감 의궤를 비롯한 국내청 의궤가 89년 만에 돌아올 예정이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10월 19일 양국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다 총리는 국내청에 있는 의궤 등 다섯 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번에 고국당을 밟은 의궤에는 대한제국의 꿈이 담겨있다.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부국 강병을 꿈꿨던 고조. 결국 대한제국의 야망은 일제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지만 의궤에 기록된 그 뜻은 아직 살아있다. 지난 5월 13일 일본에서 희소식이 들려왔다. 조만간 국내청 의궤가 모두 돌아올 것이라는 낭보였다. 그동안 수탁의 한일 양국을 오가며 의궤 반환을 위해 뛰었던 조선왕실 의궤 환수위원회. 그 5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 それがいよいよ 実現をすると もう何とも言えない気持ちがしました。で、私もそうした皆さんの取り組み、本当に、むしろ感謝したい思いがしています。日本の国民自身がこういう義事の存在を知る機会になりました。植民地支配のもとで国を奪い、それから言語を奪い、名前を奪って文化さえ奪ってきたという、そうした中で、その歴史の生き証人である文化財が日本にあったと。 한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의궤 반환 문제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봄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먼저 물꼬를 튼 건 일본 중의원이었다. 와우크니 세후와 조국 および 조국민 간의 유고 관계의 발전이 쓰를 ための 특별한 소시として 조선반도에 유래する 부족수에 가기를 도시오 この協定の効力発生後6ヶ月以内に大韓民国政府に対して引き渡すこと両国政府は附属審議会による都市の引き渡しにより両国間の文化交流及び文化協力が一層発展するよう努めることであります。キリスタス、よって本件は委員長報告の通り承認することに決まりました。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후에는 참의원 본회의가 열렸다. 일본 국회에서 결정적인 권한을 지닌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조선왕실 의궤를 포함한 한국도서 반환권이 통과됐다. 투표 소수 233, 찬성 233, 반대 0. 요때 両権は 全会一致をもって 인총 보고의 통리 재임することに 결심했다. 참의원은 만장일치. 중의원은 압도적 다수가 조선왕실 의궤 반환에 찬성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본 현역 의원들도 큰 힘을 보탰다. 宮内庁の書陵部でですね、議기を見たんです、実際私は。
質問の後にすぐ見に行ったんですね。それを見た時のですね、思いっていうのは非常にですね、これは日本にあってはいけない、これは必ず韓国に戻ん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そういうことを痛感したのは、やはり重要性ですよね。明治皇后の国葬の手続きがずっと書かれている、それから国葬の模様も書かれている、綺麗な絵でですね書かれている、これはですね日本にあって全く価値がないんです。やはり歴史と文化の中でですね、改めてそ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ですね、韓国の中でその命を蘇らせる、それが大事なんですよね。そのことを確信しました。丁寧に記録を残されているという、そのことに日本で言えば感嘆っていうか感激の驚き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けれども、その思いはいたしました。 記録をきっちりと残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と、赤の色と、それから緑の色、色彩がとっても今拝見しても生き生きとその時の儀器の様子が伝わってくるという、とっても美しい色彩が鮮明に今も残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これは美術史から見ても驚きなんではないでしょうか。 조선왕조는 나라의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도감이라는 관청을 설치해 의궤를 만들게 했다. 특히 행사 장면을 빠짐없이 묘사한 반차도는 나중에 시행착오 없이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됐다. 반차도는 궁중 화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그려 제작한 것이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명한 색채, 기록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반차도는 왕을 중심으로 상하 좌우로 바라보는 독특한 구도를 갖고 있다. 사진 찍듯이 이렇게 쭉 낱낱 행사 장면들을 기록한 게 아니고 그거를 한 종이에다가 아주 그 드라마틱하게 아주 파노라마하게 이렇게 그려놓는 것을 이제 의궤도 혹은 반차도라고 하는데요. 그 구도가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위아래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뭐 보병이든 기병이든 위아래에 참여한 사람들은 측면에서 본 모습을 그렸고 그 다음에 가운데 가는 사람들은 또 뒷면에서 본 모습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배치는 아랫사람은 밑에서 본 모습이고 그 다음에 위에 사람은 또 위에서 본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마치 그 산수화를 그릴 때 조선시대 산수화를 그릴 때 지도를 그릴 때 개화형이라고 하는데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왕이나 중심 행사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좌우 상하를 바라본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긴 화면에 그런 역사 기록을 담기 위한 조선 사람들의 하나의 그 아이디어라고 봐야죠. 반차도에 나타난 어가 행렬은 단순한 행차를 넘어 백성들에게 왕실의 권위와 위엄을 보여주는 일종의 정치적인 의식이기도 하다. 어가 행렬의 구성은 모든 통솔권이 왕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깃발에도 뭐 그 용, 뭐 호랑이, 뭐 이런 그 사신의 이제 그림을 그린다든가, 그다음에 거북을 타고 있는 신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어떤 문양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왕이 모든 것들을 뭐 지배하고 이런 것들을 통할하는 어떤 그 주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들을 배치하게 된 거고 시각적으로 다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거기가 이제 밀집도가 높은 곳, 거기에 이제 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거기 행렬을 왕이 있는 곳을 찾아내는 방법은 색깔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반차도의 색깔은 천연 광석을 가루로 낸 석채에 아교를 섞어 채색한 것이다. 왕이 있는 곳은 음양오행을 상징하는 오방색으로 둘러싸여 있다. 조선시대 궁중회화를 재현하기 위해 의궤 반차도를 모사하는 윤문자 화백. 지금 작업 중인 그림은 원행 을묘 정리 의궤에 있는 반차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원형 모사를 이제 특히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전란이나 그런 걸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 문화재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형의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해서 전수를 시켜주는 게 제일 적합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원형 무사라는 건 뭐냐면은 원래 처음에 그 화가가 그 재료라든지 물감이라든지 또 그때의 그 기법이라든지 그걸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사도세자의 능으로 행차를 떠난 기록 원행을묘정리의궤반차도는 궁중화원인 김홍도가 주축이 돼 그린 것이다. 하지만 이 한 장의 반차도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러 화원들의 땀이 함께 배어있다. 채색을 할 때도 아 이분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칠해나갔구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나갔구나. 필도 뭐 응? 자기에서 밑에서부터 그려나가는 사람이 있고 위에서부터 그려나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자세히 현미경이라든지 뭐 그렇게 해갖고 채색을 몇 번 칠했나 그런 것까지 다 하려니까 굉장히 그 어려운 작업이죠. 그게 현미경으로 세세한 붓터치까지 확인하면서 매 순간 신중을 기해야 하는 작업. 여러 명의 화원들이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그리다 보니 등장인물의 몸짓도 표정도 모두 조금씩 다르다. 보면 참 인형같이 그렇게 귀여운 그 도상들이 다 귀여워요. 예. 저 그런 점들이 참 독특하고 다른 일본이나 중국 기록화에 비해서 좀 독특하다고 그럴까? 그런 점이 그렇고 채색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현란스럽지 않고 중간 톤, 그러니까 중간 톤을 이제 많이 썼다는 거. 쓰다 보니까 그 석체의 매력이 빠져가지고 다른 물감은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 발색이라든지 뭐 그런 차이점이 너무 멋있으니까 색깔이 예쁘고. 윤문자 화백이 반차도를 원형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채색에 쓰이는 재료, 알료다. 천연 돌가루라고 할 수 있는 석채는 천년이 지나도 그 색이 바라지 않는다고 한다. 요즘 사용하는 화학 알료는 화려하면서도 가벼운 반면 석채는 은은하면서도 묵직한 색감을 드러낸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 변하지 않은 색깔입니다. 아주 화려하면서도 그 조화로운 색깔뿐만이 아니고 그것의 보존 상태가 너무 좋은 거죠. 이제 그런 물감들의 재료는 다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대체로 이제 석채류들, 이제 광물성 물감을 사용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체로 이제 산화철 계열, 붉은색이든 초록색이든 노란색이든 그 대체로 산화철 계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리 성분이 섞인 그런 물감들을 썼는데 그 물감들이 하여튼 현재 사용하는 물감보다 훨씬 질 좋은 걸 그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의궤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 빛을 잃지 않는 것은 석채와 함께 천년을 가는 종이 한지가 있기 때문이다. 3대에 걸쳐 한지의 명맥을 잇고 있는 장용훈 장인. 당나무 삶은 물을 대나무발로 얇게 뜨는 뜸발 작업은 보기보다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이건 암물이고 이건 연불. 좌우와 위아래로 암물과 연불을 번갈아 뜨되 한 번에 뜨는 물의 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일해야 완성된 한지가 울퉁불퉁하지 않고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게 된다. 장인의 연륜이 바로 여기에서 묻어난다. 암물 연물해서 여기 여러 번 하면은요 종이 조직을 그 만드는 건데 굉장히 그 종이가 그 뭐죠 섬유가 굉장히 잘 그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버린 섬유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버린 섬유들이 서로 물고 있기 때문에 인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1년 이상 잘 자란 당나무는 늦가을에 표피를 채취한 후 일일이 손으로 딱딱한 겉껍질을 제거해야 한다. 햇볕에 건조한 당나무 속껍질이 바로 한지의 재료. 바깥일은 주로 아들 장성우 씨의 몫이다. 단단하고 긴 섬유질을 가진 닭을 삶기 위한 비장의 재료. 가을에 고추를 수확하고 남은 고춧대를 태운 후 그 재를 여과시킨 잿물이다. 잿물은 pH 7.0 이상의 알칼리성을 띈다. 냉장고는 약간 미근미근하죠. 절대로 맹물에는 당나무가 익질 않아요. 맹물에 뭐 3박 4일 뭐 5박 6일 한다 해도 끓인다 그래도 익지 않기 때문에 아마 선조들은 이물질을 넣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게 이제 고추대, 메밀대, 뭐 목화대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걷어들여 가지고 재를 태워 가지고요. 그러니까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서 그거를 시루에다 놓고 여과시켜서 그 물 가지고 삶아야지만이 익거든요. 물에 불린 닭을 잿물에 삶으면 한지는 산성이 아닌 알칼리성을 띠게 된다. 산성을 띠는 일반 종이는 세월이 흐르면 누렇게 변색되면서 사가버리고 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알칼리성으로 변한 한지는 수명이 길고 갈수록 결이 고와진다. 잿물에 푹 삶은 닭은 다시 물에 담가 깨끗이 씻는다. 한지 제작 과정엔 유난히 손이 많이 간다. 한지 하나 만드는데 100번 손이 간다고 해서 백지라 부르기도 한다. 물에 잘 풀어진 닭에 황촉규라는 풀의 뿌리로 쓴 닭풀을 섞으면 한지는 뛰어난 내구성을 갖게 된다. 닭풀은 섬유소와 섬유소를 강하게 결합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 빛이 천년 견오백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이가 그만큼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가장 좋은 원료가 확보가 돼야 되고 그 원료에서부터 섬유소를 우리가 아무 손상 없이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기법과 그것을 물에 잘 분산시켜서 종이가 갖는 특성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경우인데 우리 조상들은 섬유소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는 그런 양질의 섬유소를 얻어서 이것으로 조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내구성이 뛰어났다고 이렇게 정말 놀랄만한 그런 과학적인 그런 그 지식을 가질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조상들의 그런 지혜였다고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종이와 달리 한지는 당나무의 긴 섬유가 그대로 살아있어 특유의 종이결과 쉽게 찢어지지 않는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다. 뜸발 과정이 끝난 종이는 수분을 빼는 탈수 작업을 거친 후 황토 벽에 붙여 완전히 건조시킨다. 여기까지 거친 종이는 아직 사이사이에 공기층이 형성돼 있어 표면이 거칠고 두껍다. 한지 제작의 마무리 작업인 도침질은 표면의 보풀을 없애고 종이를 부드럽고 윤기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한지 사이에 있던 공기층이 빠져나가면서 섬유 조직은 더욱 치밀하고 촘촘하게 변한다. 길고 두꺼운 섬유를 가진 재료의 특성은 살린 채 햇볕과 바람, 비와 세월의 강한 방법을 더한 선조들의 지혜는 천년이 가도 변치 않는 종이 한지를 만들었다. 만들고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그 질김이에요, 질김. 그러니까는 섬유가 이제 섬유가 살아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만드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종이를 이렇게 이제 꼬아서 이제 당겨 보면 이제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볼 때 아, 뭐 종이에 생명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종이는 바로 생산했을 때보다는요, 한 1년 지나면은요, 종이 순지 같은 경우, 순수한 당나무 종이, 그런 종이는 굉장히 더 좋아 보여요. 윤기도 더 좋고. 제작진은 한지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강원대학교에 실험을 의뢰했다. 중국과 일본의 전통 종이와 한지를 서로 비교해 보기로 한 것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종이의 강도를 확인했다. 질기고 오래가는 한지의 장점은 실험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제작 과정에서 닭의 섬유 가닥이 견고하게 얽혀있는 한지는 어느 방향에서도 쉽게 찢어지지 않았다. 한지의 우수성은 강도뿐만이 아니다. 먹물이 천천히 흡수되는 한지는 먹의 번짐을 잡아주고 발색을 좋게 한다. 같은 먹물을 가지고 한지의 글을 써보면 쉽게 번지지 않고 붓이 흘러간 자리가 그대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요흙과 요유익 겹칠 때 이 오묘한 색깔, 예, 겹치면서 오면 나오는 이 색깔들, 이 붓을 지나가는 흔적들이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필력이 없고 필법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서예가는 제대로 된 한지다 글씨를 쓰면 머무르지 않을 곳에서 머무르고 있었다든지 빨리 지나가지 않을 곳에서 빨리 지나가 버렸다든지 이런 흔적들이 있는 그대로 나타나서 자기 흔적이 그냥 노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시중에서 판매하는 화선지와 중국 전통 종이인 선지 그리고 한지에 똑같이 글씨를 써봤다. 번짐이 많고 먹물의 농도가 일정한 두 종이에 비해 한지는 은은한 먹의 빛깔을 고스란히 드러내준다. 쓰는 사람의 실력도 먹물을 서서히 흡수하면서 생긴 흔적도 여실히 보여주는 정직함. 화학적 첨가물 없이 오로지 천연 재료로만 만들어진 한지는 글씨의 오묘하고 청아한 맛을 살려준다. 서예가이기도 한 김병기 교수가 한지의 매력에 푹 빠진 것도 이 때문이다. 이 화선지라는 종이는 아시다시피 화공약품으로 그 이게 처리도 하고 그 지장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원래 원료 종이 자체가 섬유질이 없는 양지 만드는 식의 그런 종이단 말이죠. 이렇게 만드는 종이다 보니까 불과 한 20년, 30년쯤 가면은 종이가 벌써 터지고 노랗게 변하고 그래서 보존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작품을 써놓은들 그게 4, 50년 후에 다 부스러버린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지는 그게 아니라 아까처럼 그런 아양도 부를 줄 모르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붓을 받아주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정직하게 받아들여준 그 붓의 먹색깔 이것까지를 그대로 간직하면서 몇백 년을 이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천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을 가치. 최고급 재료로 만들어진 어람용 의궤에서 그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한다. 조선시대 의궤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제작됐다. 왕에게 바쳤던 어람용 의궤와 각 지역에 있는 사고에 보관할 분상용 의궤. 어람용 의궤는 그 모양새와 재질이 분상용과 확연히 다르다. 표지에는 비단을 두르고 종이도 고급 한지인 초주지를 썼다. 무쇠나 고급 노쇠로 변철을 내어 묶고 다섯 개의 박을정을 박은 뒤 변철 위에 꽃 문양이 조각된 국화동을 대어 정교하게 장식했다. 어람용 의궤는 글씨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조선시대 그 당시에 최상의 예술적 기준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것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람용은 그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전부 다 손으로 그렸고 색채도 다 이렇게 일정하게 손으로 그린 것에 비해서 어람용하고 1대1로 비교를 해보면 그 분상용 그림은 생략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어람용 우리가 꼭 봐야 온전한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약탈해간 외규장각 의궤도 대부분 어람용이다. 1993년 미테랑 대통령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의궤를 영구 임대 방식으로 반환한 휘경원 원소 도감 의궤.
순조의 생모 수빈 박씨의 묘소를 조성한 과정을 정성스런 글자와 단아한 그림으로 기록한 이 의궤는 분상용과 구별되는 어람용 의궤의 품격을 보여준다. 딸이 공항에 도착합니다. 미테랑 대통령이 양국 정상회담에서 외교장각 도서의 반환 문제를 거론한 지 18년. 마침내 외교장각 의궤가 한국 땅을 밟았다. 무려 145년 만에 귀환이다. 프랑스에서 돌아온 의궤에는 국내에는 남아있지 않은 유일본 30책도 포함되어 있다. 어람용이 국내에 고종시대 거 외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람용이 우리 손에 없던 게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람용 의궤가 어떤 거냐에 대한 연구를 우선 해야 됩니다. 그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그 특수성, 재질의 우수성이라든가 뭐 그런 이런 여러 가지 그 연구 우선 해야 되고 국내에 있던 보관용, 관계 부처의 보관용, 분상용이라고 합니다만 이것까지 차이, 이런 학술적인 연구 해야 되죠.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 외에도 지방 그 각국에 특히 뭐 일본 이런 데 그 나가 있는 우리 유축 문화재 상황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의궤의 우수성은 이방인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동경대에서 조선 문화를 연구하고 있는 로쿠 탄타 교수는 대학원생 시절 규장각에서 처음으로 의궤를 접했다. 왕실에서 후손이 태어났을 때 그 택주를 보관하고 안치하는 의식을 기록한 태실 의궤였다. 소대가 普通の本とは違ってですね大変その立派な想定であるということを関心を示した。それから中に儀式に用いる様々なものの絵ですとか、そういうものが非常に描かれていて 大変美しい仕上がり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印象深く思いました。その朝鮮王朝時代の儀器っていうのは大変東アジアの中国日本を含めたその東アジアの中では非常に独特なスタイルの資料ではない記録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일제시대 조선 총독부도 그 독창성을 눈여겨봤을 것이다. 아직까지 국내 청에 남아있는 조선왕실 의궤는 우리의 뼈아픈 역사를 상징한다. 명성황후의 장례를 기록한 명성황후 국장도감 의궤는 그 대표적인 예다. 일본 낭인들에 의해 시해된 명성황후의 시신은 궁 밖으로 옮겨진 후 소각돼 장례조차 치를 수 없었다. 명성황후의 국장은 사후 2년 2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왕비가 아닌 황후의 장례를 기록한 최초이자 마지막 의궤. 이때는 황후 의장을 새롭게 제작을 해요. 그래서 명성황후는 뭐 실제로 생전에는 한 번도 써보지 못했지만 이제 국장 때에 뭐 최초이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제 의장을 이제 한번 쓰게 된 거죠. 그래서 황후 의장을 쓰는데 이제 뭐 조선에도 그 이전에 이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대명집례, 그러니까 대명집례라고 해서 이제 중국 명나라 때의 그 황제 의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명집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도 참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조선식으로 변형을 많이 시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황후 의장을 이제 정해서 그것들을 만들게 되죠. 경복궁의 가장 북쪽에 있는 건청궁. 명성황후의 거처는 바로 이 안에 있었다. 1895년 10월 8일 한 무리의 일본 낭인들이 건청궁에 들이닥친다. 그들은 곧장 왕비의 침실인 곤영합으로 향했고 한밤중에 조선의 국모는 처참하게 난자당한다. 명성황후는 곤영합 안에서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침실이 아닌 곤영합 앞마당으로 끌려가 죽었다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다. 암살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살해됐다는 주장이다. 명성황후 국장도감 의궤에는 처참한 현실과
굴욕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던 고종의 뜻이 담겨 있다. 결국은 제국으로 격을 올리고 일본이나 그 가해자 일본과 맡은 수준을 올리고 국민의 격도 올리고 왕의 격도 올리고 그리고 이제 왕비도 왕후로 격상을 시키고 장례를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그 이 참담하게 죽은 왕비에 대한 자기가 할 도리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2년간 끈 거는 왕실로서는 이제 황실로서 그 모습을 갖추는 이런 일종의 땅에 떨어진 그 이 권위를 다시 일으키는 일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결국은 모든 백성들, 국민들의 그 신민들이 이 사건을 해서 대동단결하는 그런 효과를 그 기했다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897년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선포하고 환구단에 나아가 천지에 고하는 제사를 드린 후 황제에 등극했다. 환구단은 예로부터 천자라고 천명한 중국이나 천황이라 주장해온 일본과 대등한 자격으로 서기 위한 상징적인 장소다. 고종은 대한제국의 탄생과 황제의 즉위를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그 과정을 대례의궤에 남겼다. 보통 의궤는 왕이 등극한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이 관례다. 대례의궤는 즉위식을 다룬 희귀한 의궤다.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던 조선. 경운궁에는 연일 황제의 칭호를 올리라는 상소가 끊이지 않았다. 대신들과 제야 시민들의 간곡한 청에 1897년 10월 12일 고종은 마침내 황제로 즉위한다. 다음 날 조정에서는 500년간 이어온 조선 왕조가 막을 내리고 최초의 황제국, 대한제국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한다. 고종은 독립국가를 향한 대한제국의 의지를 의궤에 담아 후대에 남기고자 했다. 정조 때 가장 화려한 꽃을 피웠던 의궤는 국운의 쇠퇴와 함께 겨우 그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였지만 고종대에 들어 다시 활발하게 제작됐다. 의궤의 부활을 통해 정조가 꿈꿨던 태평성대를 이루고자 한 것이다. 고종의 이제 정책들을 보면 이제 선왕인 정조의 유업을 계승하겠다. 그러니까 정조께서 하신 정치를 이어받으면서 그것을 계승 발전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 많습니다. 의궤에서도 그런 것이 뚜렷이 나타나는데 그 우선 활자본 의궤를 이제 정조들 계승해서 많이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요. 또 항상 어떤 새로운 정책을 펼 때 정조와 어떤 유사성 내지는 정조의 유업을 계승한다는 그런 표현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난기에 고종이 이제 선왕이 정조의 유업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이제 정치를 펴나가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의궤로 생각이 됩니다. 대한제국은 황실의 위엄에 맞게 격식을 새롭게 정했다. 고종이 황제의 칭호를 승낙한 다음 날 황제의 어세를 비롯한 도장과 임명장, 즉 보책을 만들기 위해 보책 조성소를 설치하고 왕과 왕비를 상징하는 옥 대신 황제와 황후를 나타내는 금으로 새로운 보책을 제작했다. 대한제국이 성립되면서 새롭게 마련한 보인은 보인부 신총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책에는 고종 황제를 비롯해 황실에서 사용하는 보인의 재료와 크기, 글자체와 명칭 등이 그림과 함께 기재되어 있어 당시의 보인 제작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은 결국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만다. 북국 강병을 바랐던 고종의 꿈은 13년 만에 좌절되고 말았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나라의 운명을 반영하듯 의궤 역시 그 후로 맥이 끊기게 된다. 오랫동안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의궤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불과 몇 년 전. 오대산 월정사와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주축이 돼 만든 조선왕실 의궤 환수위원회에 남다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조선왕실 의궤, 특히 명성황후 국장도감을 일본 왕이 자기의 보물창고에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난 시대의 과거 무청산의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 해결 없이 21세기의 한일 미래관계를 건설적으로 협력관계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기반하는 겁니다. 의궤 환수위원회는 일본 왕실을 상대로 조정 신청을 내는 등 지난 5년간 줄곧 활발한 행보를 이어왔다.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시작한 일이었다. 현재 일본 국내청 선흥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 왕조 의궤는 일제강점기 불행했던 한일 관계로 인하여 일본에 반출된 것으로서 즉각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평양을 방문해 남북 간 공동 합의를 이끌어낸 것도 큰 성과다.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평양을 찾은 환수위원회는 의궤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함을 설파하고 남북 공동으로 반환 요청서를 작성했다. 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충분하게 보상하는 것은 하나의 시대적 흐름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귀중한 문화재들을 참정이한 실천을 더디지만 조금씩 사람들은 해외로 반출된 의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제는 이 한수를 계기를 해서 총 모든 국민이 그래도 함께 우리의 과거 좀 찬란했던 우리 문화적 유산이 정말 이게 뭐 불행했던 역사 속에 다 반출됐던 것이 다시 환국할 수 있는 이런 국민의식을 좀 더 함께 모아갈 필요가 있겠다. 환수위는 수차례 일본을 방문하면서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일본 측 인사들을 설득했다. 올 봄 의궤 반환 문제가 압도적인 지지하에 일본 국회를 통과한 것도 이런 노력의 결실이다. 의궤는 이제 처음부터 서릉부로 간 거고요. 동경제국대학으로 간 게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그 관련되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 정확한 그 경위나 과정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귀장각에 지금 있는 그 도서 기록부를 보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1922년 3월에서 5월 그 사이인데 그때 이제 일본으로 이제 선흥부로 이제 이렇게 옮겨졌다. 뭐 그 정도로만 이제 그 장서 기록부에 기록이 돼 있고 뭐 왜 그랬는지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이런 부분들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서 좀 꽤 뭐 하여튼 그 현재로는 미지로 남아있는 위상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일제시대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는 의궤를 포함한 모든 의궤는 조선 총독부의 관리하에 있었다. 책마다 일일이 번호가 매겨지고 표지에는 총독부의 이름을 새긴 붉은 도장이 찍혔다. 당시 조선 총독부에서 소장한 도서 상황을 정리한 사고 정리부에는 각 의궤의 권수가 숫자로 적혀 있고 반출된 도서의 경우 한자로 없을 무를 적어 소장의 유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의궤는 불출, 즉 기증이라는 명목으로 1922년 6월 16일 국내청에 보내진다. 조선 총독부가 그해 국내청으로 넘긴 의궤는 서릉부에서 구입한 의궤를 비롯해 총 167책. 국내청 의궤는 대부분 고종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 중에는 국내에는 부본이 남아있지 않은 유일본도 3종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국내청으로 기증된 의궤의 상당수는 오대산 사고에서 보관하던 것이었다.
1606년에 세워진 오대산 사고는 조선 왕조 실록과 왕실의 족보인 선원 보략이 의궤와 함께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조선시대 왕에게 바치는 어람용 의궤는 중앙의 춘추관에서, 오대산을 비롯해 각 지역에 선정된 4대 사고에는 분상용 의궤가 똑같이 나눠졌다. 각 사고는 의궤를 봉안할 때마다 장서를 점검하고 봉안 사실을 기록한 형지안을 남겼다. 국내청으로 의궤가 반출되기 전 오대산 사고에 몇 권의 의궤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일본 국내부가 작성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오대산 사고에는 총 380척의 의궤가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다. 강원도 오대산은 예로부터 물과 불, 바람이라는 세 가지 재앙이 없는 명당으로 알려져 있다. 오대산 깊숙한 곳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사고. 사고는 왕실의 족보를 보관하던 선원 보각과 실록을 보관하는 사각을 앞뒤로 배치했다. 원래 각 지역의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던 사고는 임진왜란을 겪은 후 안전을 위해 인적이 드문 산속으로 옮겨졌다. 오대산 사고는 태백산, 묘향산, 적상산과 함께 조선시대 4대 사고 중 하나다. 네, 이 사각을 관리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건물을 경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두 명의 참봉이 한 달씩 교대로 근무하면서 외관에서 봤을 때 이상이 있으면은 그 이상을 보고하는 그런 임무를 띄었다고 하겠습니다. 또 경비하는 일은 사각에서 가까운 사찰의 주지를 수호 총섭으로 임명해서 사고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기록이 담긴 오대산 사고 등록에는 누가 어떻게 사고를 관리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인근에 사는 착실한 백성 네 가구를 택하여 면역시켜주는 대신 오로지 사고의 책임을 지워 두 명씩 교대 근무도록 하였으며, 사고 옆에는 수호 사찰인 영감사를 세워 총 40명의 승군이 20명씩 1년간 교대하면서 사고를 지키도록 했다. 이 모든 경비 책임을 총괄하는 수호 총섭에는 오대산 사고에서 가장 가까운 월정사 주지를 임명하였다. 수호 총섭은 위기가 닥칠 시 사고를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항상 여기에서 상주하면서 지켜내기로는 사찰의 스님들이 그 역할을 갖다 대신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월정사 주지는 수호 총섭의 그런 지위를 부여받아서, 그래서 이제 이 관리소의 책임자가 되었고, 또 책임자의 증표이기도 하고, 또 이 밀부를 통해서 이제 위급시 유사시에는 각 이 현이라든지 또 뭐 이런 뭐 관찰사라든지 부사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거기에서 밀부를 내서 병력을 갖다 이게 동원할 수 있는 유사시에 이제 그런 하나 이게 이 폐화 같은 거죠. 때에 따라서는 마피아 같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의미가 이 밀부 속에 있다. 조선 왕실은 월정사 주지를 수호 총섭으로 임명하면서 그 증표로 밀부를 건넨다. 밀부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왕실로부터 부여받았음을 나타낸다. 조선 왕실은 밀부를 건네면서까지 사고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었던 것이다.
오대산 사건은 수백 년 동안 그 임무를 충실히 지켜왔지만 이후 조선 총독부의 수탈과 6.25라는 전란으로 인해 불타 없어지는 시련을 겪는다. 재작년 가을인가 내가 처음에 와서 여기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여기 이제 관리인으로 돼가지고 엄청 깨끗한 거예요. 지똥이 그때는 이렇게 수북하게 쌓였어요. 이거 지인 이래로 아마 청소 한번 안 했을 것 같아. 그 정도로 관리가 안 됐었는데. 사각은 1992년에 예전의 모습으로 복원됐지만 그 안은 과거와 달리 텅 비어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초라하게 방치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는 장영철 씨는 이곳 관리인을 자처했다. 뭐 가장 좋은 거는 진짜 여기 여기서 가져갔던 사람들이 이제 이걸 돌려준다고 그러는데 그 돌려주는 것이 일려오는 게 가장 좋죠. 네. 그것이 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사실 뭐 영인본이나 복사본이라도 갖다 놓고 누가 와서 봤을 때 좀 더 다른 실질적인 느낌, 조금 더 폭이 넓은 좀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하려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간절하죠.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은 2010년 간 나오토 당시 일본 총리는 한 가지 약속을 했다. 反省すべきところはきちんと反省をすると、そしてこれからの100年に向かって共に協力をして歩んでいこうとお渡しをするということで、韓国国民の皆さんの希望に応え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히며 조선 총독부를 통해 반출된 의궤를 빠른 시일 내에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히면서 흐지부지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다. 1965년의 日韓 기본 조약에 재 문화재를 포함한 재산권에 대해서는 모두 결착 済みなんです. これはですからこの基本条約を否定することになるんです. あの時に文化財について相互にもう一切返還権を放棄するっていうことで決まったわけで、1965年の日韓の基本条約、そして、それに伴ういろんな協定を否定するなら別ですけど、あの時に決めたことを今覆すわけですから、もしこれを返還ということになったら覆すことになる。あの時に全部、この財産権はこれで終わりっていうことになっているんです。ですから、終わりになっているものを結局今回 한국에 渡すっていうことから重要になるに決まってるわけで、これ返還でも何でもないんです。 일본 의회 내에서도 반환이냐 증여냐, 그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등 치열한 공방전이 오고 갔다. 儀器そのものがですね、その歴史的な値打ち、それから文化的な値打ち、芸術的な値打ち、すべてのものを包含していると思いました。 ですからこれは韓国の魂がそこに込められているそう思います。ですからこれはですね、本当に日本にあっては意味がない。しかもですね、その僕は驚きましたけどね、宮内庁の閲覧を頼んだ時にですね、机の上にボンとそれを置くわけです。そしてそれをですね、手袋も剥がずにですね、素手で見ることができたんですよね。 작년 11월 요코하마에서 양국은 한일 도서 협정을 맺었다. 당시의 협정 내용은 올 5월 국회의 비준을 받으면서 현실이 됐다. 일본 의회가 결정한 의궤 반환 시점은 비준 후 6개월 이내. 이제 카운트다운만이 남았을 뿐이다. 깊은 해자를 넘어서 의궤가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소위 우리가 진실이 보여주는 역사적 정의가 한일 관계에서 비로소 실현되기 시작했던 아주 좋은 그런 조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은 그쪽에 있을 때보다 더 잘 보존하고 잘 보존함과 더불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의 이 중요한 선조들이 빚어놓은 우리의 의리를과도 같고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신을 이 잃어버린 정신을 되찾아온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세워내는 일이고 정말 우리 후손에게도 우리 한민족의 의리 그대로 하나 참 계승돼 갈 수 있고 의궤에는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지혜가 녹아있다 세월의 풍화에도 결코 시들지 않는 기록문화의 꽃 의궤 속에 담긴 선조들의 어른 오늘날까지 생생하게 살아 숨쉬며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의 청사진이 되어준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기록했던 조선왕조는 만인 앞에 한치의 부끄럼도 남기지 않으려던 의지와 이름 모를 백성까지도 존중하려는 마음을 모두 의궤에 담았다. 지금 우리가 꿈꾸는 태평성대의 모습도 바로 이 안에 그려져 있는 건 아닐까. 이어서 장터기행이 재방송됩니다.